단계로 진행시키세요.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세요. 강은진 체포영장 나왔습니다. 어. 뭐야? 자, 그리고 뭐? 두부두부 뭡니까? 팀장님 강력계 권모 팀장의 강요에 못 이겨서 민간기업에 도청기 설치하신 최모 기자님. 최모 기자의 두부 한 접시 받아주십시오. 이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누굴 두부에 환장한 사람으로 하나. 그 사과하러 온 모양인데 받아주시죠. 아이고, 얘기해봤자 내 맘도 몰라줄 것 같고 길게 얘기 안 할게요. 진짜 죄송해요. 알았어, 나가요 빨리. 알았어요, 알았어. 나도 앞으로 뭐 바빠질 것 같으니까 자주는 못 뵙겠네요. 어디 가요? 어디 가긴요? 특종 잡으러 가지. 또 연락 드릴게요. 두부두부 꼭 다 드세요. 두부두부. 배고파서 먹는 거야 그냥. 네? 많이 드세요. 움직이지 마! 경찰이다! 최승윤? 세계 지도가 그려진 시계 기억하지? 그 사람이야. 네가 복수해야 할 사람, 그 여자가 아니라고.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? 배경서 집에서 처음 봤을 때 제 이름 알고 계셨잖아요. 저거 진실을 밝히는 트루스토리잖아요. 진정한 신문사로 거듭나고 후배 기자들도 데리고 번듯한 빌딩으로 이사도 가야죠. 찌지 말고 열심히 소설을 써봐요. 지승현아, 이 소설을 한번 써봐봐. 어? 그럼 그게 기사가 되는 거야. 소설을 써봐요. 아, 수사실장님. 어, 왜? 지명수배 요청서 올려놨는데. 아, 결재 좀 빨리 해주세요. 아, 그거 강응진 박사. 예. 야, 사람 참 모를 일이다. 응? 그지? 부탁 좀 드릴게요. 아, 근데
전재욱 국장이 뭐라고 안 해? 전재욱